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어나리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은 큰 글자로 편지를 쓴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거듭 갈라디아 교회의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관하여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큰 글자로 강조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사회적 박해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육체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이익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지금 그들은 세상의 이목을 생각하지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세상의 자랑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바울은 죽었고 바울의 입장에서 세상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관심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더 이상 나의 정욕이나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의지, 그분의 뜻이 나를 지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과 내가 의지하는 것이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할례를 강조합니다. 몸의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몸의 소욕을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고
이웃의 짐을 지고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외면합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는 육체적인 자랑거리고 핍박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과 섞여 타협했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로 당하는 박해를 멀리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과 아픔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은 가축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낙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와 같은 육체의 모양이 아니라 내 몸에 새긴 예수의 상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몸에 새긴 사랑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 되었기에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가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증거하며 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